안녕하세요. 듣는 라디오 채널 MPP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MBTI에서 ENTP 유형으로 나온 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 못다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MPP가 지켜본 ENTP의 오늘은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ENTP의 빛과 어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ENTP 유형을 지켜본 결과 여러 가지 알수 있었던 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뭐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경험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NTP의 어둠, 무섭죠? 어둠이 있다. 사람들은 다 모두 다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ENTP 유형의 성격 유형의 사람들도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자에 대해서 오늘 인프피가 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인프피 아버지가 ENTP인데 인프피어는 사실 잘 상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궁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ENTP 유형들은 굉장히 지적질을 잘합니다. 상대방에게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내놓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ENTP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말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상대방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ENTP는 상처를 받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ENTP 유형들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상성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ENTP 유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ENTP 유형들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대놓고 거슬리면 바로 지적질을 너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ENTP들이 대놓고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베이스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고 또 자기가 불편하면 바로 그것을 개선을 하고자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T들의 대척점이 있는 F 유형들은 사실 남을 배려해서 잘 말하지 않죠. 불편해도. 근데 T들은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공감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격 유형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서 인프피 특히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자식된 바로서는 그렇게 상성이 궁합이 좋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프피는 굉장히 엔팁 유형으로부터 많은 배울 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엔팁 유형의 어둠을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자기 자신은 남들에게 충고를 잘하지만 남들의 충고를 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충고를 하면 네가 뭔데?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ENTP 유형들은 남들을 자기 자신보다 약간 하등한 그런 급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동등하지 않죠. 이퀄이지 않죠. 그래서 이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ENTP 유형이 질문을 하면 충고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인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거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의 의견을 충고를 좀 해줄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지랖이 넓은 F형들은 이 인팁에게 오지랖을 떨다가 나중에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니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한 사고 능력이 있지만, 최고가 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삐뚤어지면 최고의 악당이 됩니다. 빌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ENTP 유형들이 악당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옳고 남은 자기보다 동등하지 않고 한 단계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도 굉장히 잘살수 있는 사람들이 ENTP입니다. 별로 외로움을 타지 않는 그런 유형이죠.
그리고 남들의 어떤 눈 따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이런 마이웨이적인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웨이로 사는 분들이 엔티제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사실 일본들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고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물을 이용하고 분석하고 원리를 찾아내는 것에 관심이 많고 사람은 그냥 귀찮다.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딱한 가지 관심이 있는 게 있죠. 어떨 때? 사람을 조종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조련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올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NTP 유형들이 굉장히 조련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감독이나 뭔가 상급자의 위치에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조립을 할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상급자로 갈수록 능력이 발휘되는 사람들이 바로 NTP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계속 어둠 그림자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항상 말을 드리지만 이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했을 때 이분들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해 드렸죠. 자기 자신이 옳고 남이 자기보다 한 단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고의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화를 잘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보다 이성을 굉장히 중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NTP 유형의 굉장한 유명인이 마키아벨리라고 군주로는 쓴 이탈리아의 그 마키아벨리의 그분이 있는데 군주론에서 도덕은 쌩까고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 해라 이런 명언을 남기신 적 있죠. 그래서 이 사상에 군주론의 사상을 보면 엔팁 유형의 어떤 사상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주론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감상이 뭐냐면 와 이런 생각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엔팁 유형으로부터 인프피가 배웠던 거는 결국 남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남에게서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런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나의 분리를 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NF 유형들은 남과 나 자신을 잘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남 같고 남이 나 같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오지랖이 정이 먼저 발동이 되죠. 근데 이 NTP 유형들은 굉장히 사고 이성주의로 가기 때문에 사고가 합리적이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건 이거고 이건 아니다라고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로부터 그런 거를 많이 배웠죠.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이런 거를. 그리고 남에게서 굳이 이해를 구하지 마라. 이런 거를 엔팁 유형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팁 유형의 유명인들이 예전에도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마키아벨리가 있고요. 스티브 잡스가 있고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가 있습니다. 이런 에디슨 같은 발명가, 과학자,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인프피 유형인데, 인프피 유형의 유명한 사람은 생텍쥐페리라든지, 고흐라든지, 윤동주 시인이라든지,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느낌이. 아무튼 이 엔팁의 어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해드렸지만 정말 말을 너무나 잘 하시고요. 참고로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랑 굉장히 그러니까 저의 담임 선생님이랑 굉장히 아버지가 친해지셔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거의 뭐 매주 찾아왔을 정도로 친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미있는 정말 그런 아버지셨죠. 그래서 이 엔팁의 빛과 어둠, 좋은 점도 있고, 사람은 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앤디 미영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금 찔린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와 얘는 편견이 너무 심하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인프피의 빛과 어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네. 아무튼 재미있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요새.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이 인프피 채널에서 즐거운 시간 여행을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